여러분들, 저는 잠깐 대구 가기 전에 휴게소 왔는데요. 무슨 휴게소? 여기서 아침밥 좀 먹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고고. 냄비 우동 두 개랑 뭐랑 육회 비빔밥 하나 주세요. 오, 규조 나오네. 자, 이도리오 잘 먹겠습니다. 와, 이거 뭐냐? 육회 비빔밥. 아, 이거 시킬걸. 맛있겠지? 어쩐다? 오빠 안 줄 거임. 밥을 올리고, 노른자를 탁 흐트려가지고, 흐트러뜨린다. 안 입만 줘봐, 빨리. 알았어. 빨리 비벼주셔. 여기 취나물도 있고, 되게 많다. 빨리 줘봐, 그러니까. 계속해서 줘봐, 줘봐. 다 먹지 마. 얘기했어, 분명히. 오빠, 오빠 거 먹어. 내 빨리 내 거 줘. 내 거 안 먹어, 내 거. 오빠 거 두 개 다 시켰잖아, 빨리 줘. 아, 또 먹을 거 같아, 왜 이래, 내 건데. 맛있다. 맛있지? 잘 먹었습니다, 여러분. 와, 갑자기 눈이 이렇게 또 많이 오냐? 어지러워, 눈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아, 그러면 지금 앞에다 개미 걸음이야. 40km 고속도로인데? 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쉽게 다가가고 싶은 마랑입니다. 아, 말굽디. 아, 7시에 출발해서 여러분들 지금 시간이 몇 시냐면 1시 반. 다시 나네. 그럼 좀 한 6시간 넘게. 어우, 아니 왜 이렇게. 아니, 눈도 갑자기 도중에 오고, 또 아침에 러시아어가 걸려가지고 수원에서부터 나오느라고 진짜 오늘 스트레스 다 받고. 아, 제가 궁금한 게요. 네. 왜 목소리가 혼자 다 고생하신 목소리에 운전은 제가 했는데? 대신 말해주고 있어요. 일심동체. 현재 여기는 이제 좀 보여드릴게요. TSS라고 해서 T33. T33. 사우나 헬스가 가능한 곳인데, 자, 이곳에서 이제 시청자를 만나기로 했습니다. 저도 이제 아직 만나뵈지 못했는데, 제가 이제 전화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저 왔는데 일로 와주시겠어요? 네, 자, 온답니다. 어디서 올지. 저 여기 있는데요. 어, 저기 오시는 분 같은데. 와. 근데 럭셔리에서 나오시는데? 아, 혹시 지금 그 출장 PT? 아, 네. 아이. 네. 아, 안녕하십니까. 자, 여기 우리 소개 한번 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대구 사는 22살 박재호라고 합니다. 와, 22살. 럭셔리 납니다. 22살이라고요? 10년 뺐어요? 아, 와, 근데 진짜 상남자 같아요. 대부산으로 좀 상남자 스타일 아닙니까? 아, 뭐, 여기서 바로 나오신 것 같은데. 네. 피곤해가지고. 아, 피곤해서 여기서 자다가. 같은 한 적이 계시고. 운동한 지 얼마 되셨죠? 저는 제대로 한 지 한 3개월 됐어요. 3개월. 3개월짜리 교육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출발. 와, 이게 바로 T33. 헬스장이에요. 와, 굉장히 굉장히 헬스장이죠, 그렇죠? 헬스클럽. 굉장히 헬스클럽. 정확하게는 피니스클럽 입니다. 자, 일단은요, 여러분들 장소를 우리가 어떻게 했다고요?
제 많은 형님이. 아, 이 지인을 통해서 아는 인맥을 통해서 이렇게 잘 허락을 받았다. 권력까지. 권력을, 예, 철수장에 권력을 지닌 것 같습니다. 일단 인천 그 사람이랑 좀 차이가 좀 있다. 그 사람은 쫓겨났지만 저는 쫓겨나지 않습니다. 아, 쫓겨나지 않는다. 아, 자, 그러면 일단 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네. 셋. 아, 신기하다. 네. 이게 이제 요즘 디지털 시대예요. 네. 점프 한 번으로도 이렇게 지금 이제 지금 굉장히 여러분들 이거 이거 들어가요. 이거 어떻게 들어가지? 네? 허벅지가 약간 좀 얇으시네. 네, 제가 하체 운동을 잘 안 해봐서 약간 좀 전형적인 원피스 몸매. 원피스 한번 해봐라. 스매스 운동 위주로 하셨대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프리웨이트라는 운동 종목에 도전을 많이 못했다 이 얘기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오늘의 과제는 무엇인가? 자, 무엇입니까? 우리 그 웨이트 벤치프레스를 배우고, 네. 또한? 그 저 또 하체도 좀 이제 하고 싶어요. 무슨 운동 하세요, 하체는? 스쿼트 일단 해도 스쿼트? 호들거리더라고요. 프리웨이트예요? 아니면 스미스도 그랬어요? 스쿼트요? 어. 스쿼트는 그냥 아무 중량 없이 저 몸 혼자요. 앉았다 일어나기? 네. 앉았다 일어나기를 많이 하셨다 그러는데, 아, 그럼 어떻게 보면 3개월이 운동한 게 아닌 거의 안 한 거네요, 그렇죠? 거의 뭐 하긴 했죠. 하긴 했는데, 욱하시는데. 하긴 했는데 또 이제 제가 또 좀 추가해야 될 게 좀 있을 것 같아가지고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네. 자기 원하는 몸매라든지 아니면 좀 지향하고 싶은 근육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나는 뭐 진짜 엉덩이만한 팔을 만들고 싶다. 아, 나는 좀 여성화가 되고 싶다. 저는 딱 벌어진 상체. 마음이 좀. 그러니까 특별한 세세한 게 아니고 그냥 좀 전반적으로 봤을 때 좀 그런 것들. 네. 크기에 좀. 아니, 네, 알겠어. 아까 자꾸 누가 닮았나 했는데 그 사람이야. 사이먼 디. 사이먼. 사이먼 디 닮았던 얘기도 많이 들었죠. 초등학교 4학년 때 한 번. 어때요? 조인성 닮았어요? 조인성이요? 남보이죠. 자꾸 왜 닮았는지 모르겠어. 오, 약간 그렇게 하지 말라니까요. 진짜 느낌이 있다고. 아니, 너는 지금 눈 좀 옆으로 된 조인성. 표정이 안 좋으신데? 아, 느낌 진짜 느낌 있는 것 같아. 어이, 쌈디 씨. 조인성 씨. 잘하네요. 자, 여러분들 첫 번째 운동은 벤치 프레스. 자, 따라해보세요. 벤치 프레스. 그렇죠. 벤치 프레스. 벤치 프레스. 네, 벤치 프레스. 3DC. 한번 누워보시겠어요? 솔직히 말씀하시면 됩니다. 영상 보셨습니까? 봤어요. 교육 영상 보셨습니까? 어떤 벤치 프레스 교육 영상 보셨습니까? 인천편. 네, 인천편에 나와봤어요. 게다가 제 영상을 언제 보셨겠어요? 저는 한 몇 개월 전. 몇 개월 전부터? 네. 좀 자신 있습니까? 내 영상을 많이 봤다. 아, 운동 영상을. 아, 자세히. 자, 배임 주세요. 자, 배임 주세요. 보여주세요. 아무 말 안 할게요. 그립자체는요, 좀 와이드하게 좀 잡으신 편이에요. 지금 보면 기준점이 될 수 있는 곳에서 검지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뭐 나쁜 그립도 아니고, 그렇다고 너무 와이드 그립은 아닌데, 좀 그래도 어느 정도 와이드 그립을 선택을 하셨는데, 지금 리프팅 한 상태, 하나, 둘, 셋. 한 상태에서 이완점은 지금 명치 쪽과 가까웠긴 했어요. 근데 뭐 닿진 않았어요. 최대 가는 부분까지 안 하고 이 정도까지 휘어서 하는 거예요. 왜냐면 명치를 찍는 게 뭐 굳이 좋다 안 좋다를 떠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벤치는 최대 가는 범위기도 하고 약간 신장 반사라고 도와줄 수 있는, 게다가 우리 몸에 닿더라도 뭐라 그럴까
큰 위험 요소가 없다는 걸 좀 알려주고 싶거든요. 올라가고 내려갈 때 아, 굉장히 부드럽게 명치를 찍고 올라가볼게요. 세 개. 오케이. 그리고 자, 두 개만 더 해볼게요. 내려갈 때 천천히. 아니에요. 다시. 살짝 올라가는 게 아니라. 어, 좋아요. 자, 두 개만 더. 자, 이런 이제 리듬을 이제 잡으면서 훈련을 시킬 거예요. 아시겠죠? 인생 첫 벤치프레스 40kg죠? 네. 말 한번 가볼게요. 첫 벤치프레스 도전기 10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아까보다 훨씬 무거워요. 그래도 내가 있으니까 집중하고 전혀 무섭지 않아. 알겠죠? 우리 몸을 그렇게 약하게 만드는 게 아니란 말이야. 3D, Let's go. 자, 하나, 둘, 셋. 집중하고 좋아, 좋아. 아까 참 됐나? 이렇게 리듬을 익혀야 돼. 굿, 굿. 넷, very good. 할 수 있잖아. 자, 넷, 자, 숨. 다섯. 자, 부드럽게 이쪽 그대로 내려와야 돼요. 오케이. 여섯, 일곱. 일곱, 좋아요. 여덟. 아홉. 좀 어느 정도 리듬이랑 어느 부위 터치해야 되는지 잘 알고 있어요. 자, 수감 어때요? 첫 40kg인데. 어렵지 않았죠? 생각보다는 그렇죠? 어려워. 이게 요령이고 방법이기 때문에. 그래서 처음에 하시는 분들이 두려워할 수도 있고, 그렇죠? 게다가 최대 가동 범위 하는데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자기 포텐셜을 못 터트려요. 근데 이제 제가 좀 어느 정도 기분 뚫어준 거거든요. 굉장히 잘했어요. 왜냐 아까 푸시업 잠깐 웜을 시켰었는데 굉장히 잘해서 좋더라고요. 먼저 기본 근력이 있는 것 같은데 그걸 잘 사용 못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래서 무게는 굉장히 괜찮았죠? 아, 네. 네. 근데 이제 2세트인데요. 어, 지금 한 풀에 5kg씩 넣기 때문에 총 50kg가 되어버렸어요. 40kg에서. 어, 제가 봤을 때는, 어, 수축 력도 그렇고, 템포도 그렇고,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제가 생각을 해서, 제 지도 하에 2세트 10개를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죠? 10kg 무거워진 거예요. 집중해야 돼요. 하나, 둘, 셋. 부드럽게 내려갔다 하는데요. 똑같이 그 리듬으로. 하나. 오케이, 내려갈 때 힘을 뺏기면 안 돼. 천천히 내려가면 힘 많이 뺏겨요. 좋아요. 어, 그럼 네 개. 여섯. 오케이. 여섯. 일곱. 봐봐. 자, 세 개. 여덟. 아홉. 그렇지, 마지막. 네. 그렇죠. 자. 뵙겠습니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하나, 둘, 좋아요. 좋아, 힘들어요. 네, 두 개만 더 하면 반까지 오니까. 하나만 더 해보세요. 일단 하나만 더 해보세요. 자, 다섯 개 남았다, 이제. 여섯, 내뱉고, 네 개. 세 개, 그렇죠. 내뱉고, 밀 수 있어요. 세 개, 좋아, 두 개. 그만, 하나 더. 자, 계속 하나 더, 하나 더. 자, 마지막 하나 더. 한번 더. 오케이. 자, 수고하셨어요. 자, 기분 어때요? 이제 3세트가 끝났는데. 운동도 끝났거든요? 네. 자, 어때요? 카메라 보고. 뭔가, 아직 자극은 제대로 못 느끼지만, 계속 연습 좀 많이 하면은 좋은 것 같아요. 지금 동작 자체를 배우고 있는 거기 때문에, 아까도 카메라 꺼졌을 때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원래 이렇게 넓게 잡으면 자극이 안 오느냐. 실질적으로 넓게 잡으면 대응근 쪽에 더 많이 도움이 되는데 이러한 동작을 한 번도 안 해본 사람들이 자극을 거치는 것은 욕심이다라고 얘기를 해줬어요. 욕심입니다. 아시겠죠? 이 동작을 많이 연습하고 노하우와 유력, 경력이 생기게 되면 자연스럽게 자극이라고 할 수 있는 근육의 컨트롤이 가능해요. 아시겠죠? 다음 저희 쉬고요. 다음 운동 넘어갈게요.